FNF도 실적을 같이 보면서 보죠. 실적이 좋다고 하니까. F, 이 우리나라 이게 뭐랄까요? 참 재무 기업 공시 저기가 안 좋은 게다 한글이라 가지고 FNF 이번에 영어네 또. 아, 이게 영어로 등록된 것도 있고 한글로 등록된 것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자, 이 꾸준하게 얘네들의 실적이 좋아요. 근데 보면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좀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그림을 이렇게 보면 매출액이 있잖아요. 매출액. 그럼 이 매출액 밑에 이 제품 매출, 매출액, 매출 임대수익 요게 다 합쳐가지고 요게 이제 매출액입니다. 재무제표 보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출 원가는 요걸 다 하면 매출 원가예요. 그럼 매출 총이익은 뭐냐?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요 매출 총이익이 됩니다. 자, 계산을 제가 해드릴게요. 자, 어때요? 여기서 수익이 205, 201. 자, 502, 216, 574. 요거잖아요. 거기에 매출 원가를 빼요. 65918379712. 135583이죠. 135838386이. 요래 나와요. 여기서 또 판관비를 또 뺍니다. 판관비는 판매 및 관리비. 그러니까 뭐 급여, 퇴직급여 나와 있죠. 복리후생, 차량유지, 통신비, 수도 관리비 뭐 이런 거 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리가 이를 보다 보면 한 번씩 그 여기에 통신비 말고 세금 공과비 말고 여기 이제 그 전기요금이 포함된 게 있거든요. 전기요금 이런 것들이 여름에 생각보다 얘네들이 많이 잡힙니다. 매장을 계속적으로 틀어놓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재무제표에 다 드러나요. 우리가 몰라서 모르는 것뿐이에요. 106655429889 이렇게 딱 보면 이게 나머지 남은 이 돈이 뭡니까? 이 돈이 뭐겠어요? 매출 총액에서 판매 판관비를 뺐어요.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빼면 뭐가 나옵니까, 이게? 야, 이 공부 허술했네, 이거. 빼면 뭐가 나와야 돼요? 이거 매출 총액에서 판매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잖아요. 영업이익. 네. 그쵸? 28928406973. 요게 나오는 거지. 요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당기순이익이 또 뭐가 나오냐면 이제 여기에서 요거를 또 빼면 잡다한 걸 빼고 나면 당기순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금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자, 이 영업이익이 요 자리에서 그러면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28928406973 여기에 FNF 주식수가 1540만 주네. 1540만 주. 거기에, 보자. 지금 주가가 8100, 81,000원. 지금 얘들이 10배입니다. 원래 우리 의류 이런 것들, 유통, 의류 이런 것들은 PER이 한 25배에서 30배 정도 됩니다. 10배는 상당히 저렴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아무리 저렴한 그, 뭡니까? 차트라도 실질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한 파동이라 봐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이만큼 올랐어요. 물론 위에서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꾸준한 상승을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면서 이렇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조금 주의는 할 필요는 있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 하단에 있는 매물은 여기와는 이제 상관이 없이 바뀌는 거고 여기 뒤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무조건 기관과 외국인들이 포함이 됐다라고 봐야 돼. 왜냐 추세 추종을 움직이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에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들어오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파동에서 봤을 때 우리가 실질적 여기까지는 안 내려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 요 구간 안에서 요 그림만을 또 떼놓고 이제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 그림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그럼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움직이다가 여기서 이제 급등을 한번 빵 치고 그러면 요게 여기가 뭐가 돼요? 박수권 돌파 자리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러면 그 위에 자리가 자, 요 자리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9만원대가 상당한 저항 구간이 지금 이렇게 잡히는 거고, 그 밑에 48,000원 자리에서는 손바뀜이 한번 이루어졌겠다, 그죠? 그럼 요 자리를 다시 한번 더 일봉으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49,000원 했잖아. 이렇게. 거래는 땅 터진 게 보이세요? 요 자리가. 요 자리 거래량이 탁 삐져나오죠, 이제. 요 자리가 손바뀜에 대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5만 원대 됩니다. 5만 원대에 대해서 돌파가 이루어지는데, 거래량 자체가 비등비등하게 여기가 조금 더 많고,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고 넘어가는 거야. 하지만, 이한 번만에 지금 여기를 돌파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오히려 하방 자체가 상당히 지금 불안한 겁니다. 상방 자체는 9만원대, 89,000원대 이렇게 닫혀져 있는 상방이고, 하방은 지금 5만원대까지 열려 있을 수 있는 하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주가가 이렇게 빠지다가 여기에서 여기로 한 번만에 지금 돌파가 돼서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개인 투자자들도 상당히 지금 많이 달라붙어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고가를 한 번만에 이렇게 돌파해서 올라갈 수 있다. 그거는 저는 조금 어렵다 보고,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도 나타날 수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전체적인 흐름이 저가에서 고가까지 약 보면 이런 것들은 1000% 이상 났죠. 만원대 마더라 여기니까. 만원대에서 만원, 그 10만원대까지 1000% 이상 텐베거 종목입니다. 이런 거는 고가 권역에서 박스권이 상당 부분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어차피 지금 의류 업종에서 FNF가 지금 MLB 관련해 가지고 MLB 키즈 브랜드가 생기면서 주가가 상당 부분 올라왔고 밸류업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다른 뭔가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돌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박스권을 최소 그래도 1년 이상은 유지할 확률이 높다. 고가를 잡기보다는 저가에서 다시 한번 더 도전을 해보는 전략. 그래서 지금 요거는 89,000원, 하단은 이제 5만원대. 이렇게 큰 박스에 놓여 있는 상황이 연출될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면서 관망이 제일 좋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